찾아요? 야! 야, 여자애가 위험하게 해! 야, 빨리 내려와. 그러지 말고, 오빠가 올라와요. 야, 너 그러다가 분명히 떨어진다. 야, 내 손 잡고 내려와. 어, 빨리. 혼자서도 내려갈 수 있어요. 괜찮아요? 다 다친 거 없어요? 야, 근데 여자애가 나무에는 왜 올라가냐? 나무에 올라가서 보면 별이 더 잘 보여요. 여기서도 잘 보이는데? 오빠, 정아언니 마지막 소원인데 하늘에 별 따달라면 따줄 수 있어요? 야, 장난하냐? 영화에서도 그런 데서 나오면 짜증나. 난요, 나중에 꼭 별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비춰줄 거예요. 어? 저기 카시오페아다. 어? 어디? 저기요. 야, 진짜 이쁘다. 별자리 중에서 카시오페아가 제일 이쁜 것 같아. 맞아. 누나! 형! 누나! 어, 왜? 누나, 큰일 났어. 정화 누나 해체우가 넘어져서 정화 누나가... 어? 더 일찍 깨어나지. 윤호 오빠가 얼마나 멋있었는데. 아이고, 이거 우리 스타 가수가 아주 큰일했네. 그러게 말이에요. 정말 큰일했어요. 그러게요. 안 되었다면 저 애들의 저 웃음도 볼 수 없었겠지. 안녕하셨어, 원장님. 석훈이도 잘 있었어? 약도 잘 먹고? 저기, 근데 수현이는 어디 갔어요? 어머, 원장님, 지금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는데요. 수현이하고 정아가. 수현아, 어떻게 된 거야? 어? 눈 좀 떠봐! 너 갑자기 왜 그래? 오빠. 오빠. 나. 거짓말쟁이 아니에요. 오빠한테 죽었다고 편지 준 날보다 13일 늦었네. 그러니까 나 거짓말쟁이 아니에요.
너 그럼 진짜 아픈 거였어? 어? 유노 오빠 고마워요. 오빠 수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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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량한 자 좋은 심에 그저 해본 말일 뿐 그대를 잊은 적 없죠. 오빠 이거 수연이 일기장이에요. 윤호 오빠 이제 병원에서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대요. 오빠에게 매일 편지를 보내지만 자신은 없어요. 백통을 채우는 게 내 소원인데 꼭 그러고 싶은데. 오빠를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. 오빠를 보면 늘 상상을 해요. 내 머리를 빗겨주는 오빠, 아기처럼 나에게 음식을 떠먹여주는 오빠, 날 위해 노래 불러주는 오빠. 난 지금 당장 숨이 멎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. 나중에 꼭 별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비춰줄 거예요.